종현 생일 그럼 며칠? 일단 D-Day 1일 1일 남은 거 아 6시간 뒤면 그냥 생일이에요. 얘는 현재 기준으로 2월 22일 금요일 6시 40분. 일단 내가 특별하게 또 요구한 것들 있지? 있죠 있죠. 아 영택이 형 빼고 다 보는 거. 아니야 아닌가 진짜. 아니 근데 아니 그 종현이 빼고 만 우리가 톡방을 만들었잖아. 아 그쵸. 아, 거기서 종현이 옆자리 계속 올라오는 거야. 왜 올리는 거지? 나도 올려볼까 생각은 했었는데 아 근데 아 제가 보냈었어야 했는데 진짜 제 핸드폰에 레어 아이템이 정말 많거든. 근데 진짜. 내가 이거 잠시 봤잖아 우리. 그쵸? 잠시 봤는데 이것도 레어급이야. 근데 이 이상으로 가면 살짝 살짝. 이쪽으로 가면 동현이가 혹시 생일날 또 우리 때릴 수도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약간 이게 생일날에 처음 하는 어떤 이벤트잖아. 근데 이걸 너무 세게 하면 다음 해가 이거 조심해야 돼. 우리가 세게 했는데 다음 우리 생일도 있어. 맞아요. 이게 사진을 다 틴트방에 보낸 건데. 와, 야, 와 레전드. 와. 자, 야 누가 보낸지 하나 하나씩 말해봐. 귀엽다, 네. 자 이거 누구야 이거? 일단 이거 두 개 다 처음이다. 이게 자고 있는 건 그나마 좀 양호한데. 네, 이거 진짜 뭐. 약한 거 보낸 거야. 자 이거 누구? 와 이거 자는 거 똑같다. 이거 누가 보냈어? 박태희 중에서. 야 박태희 중에서. 야 진짜 레어급. 야, 이거, 와, 자, 이거 가능해요? 이거 제가 보낸 거고. 와, 이거 대열이 가능해? 이거 진짜 엄청 옛날이야. 이게 와, 동현이 몇 살 때죠? 14살 때. 14살 이게 14살. 와, 그리고 14살 때 이게 동현이 15살 때예요. 이게 대열이 형이잖아요. 이게 몇 살 때예요, 형이? 아 짜증나. 야 동현이 이때 맨날 이렇게 입고 다녔어. 이제는 초록색, 빨간색. 어머니가 세상에 기죽지 말라고 편안하게 이렇게 꾸며주시고 이거. 아직도 계속 이 모자 동현이네 사촌 누나께서 호주에서 보내주신 거.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이거 잘라서 붙인 다음에 여기다 편지를. 약간 롤링 질문처럼 편지 같은 거. 일단 하나씩 잘라보자. 이제는 웬만한 몰카도 너무 많이 했고. 근데 진짜 할 건 다 했어요 저희 몰카. 네? 이제 몰카 하면은 다들 눈치챌 걸요. 나도 사실 저번에 그 아 또 몰카 하는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또 속아주고 또. 저의 명령. 이거 애벌레 같지? 아 형 하잖아요. 뭔가 진짜 하는지 이게 뭐 같지 이게 약간?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보드 같기도 하고. 아니 사람 얼굴인데 몸을 좀 그려줘요. 아 그래 동현이가 항상 그 몸짱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진짜 멋있게 해줘야지. 오 이거 좀 잘 잘랐다. 이걸 대열이 형도 남길까 아니면 동현이 형? 대열이 형도 남겨. 남겨야지. 대열이 형이 되게 완벽한 그림이야. 그래서 같이 있는데 짜는 좀 그렇지. 이런 승모근이 필수로 승모근. 어? 좀 이쁘게 좀 그려주세요. 우리 무슨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. 약간 그 우리 소지섭님 소간지 느낌으로 약간. 아 오케이 좋아. 이렇게 해서. 너무 다 작은 사진밖에 없다 근데. 왜 이거 있잖아 옆사람. 근데 왜 작아지고 그래. 그러니까 누가 잘해. 잘 안 돼 항상. 너 되게 잘해. 긴장감을 가지고. 나처럼 맨날 쌩쌩하게. 잘 잘했어. 자 여기. 어? 이거 어때 이렇게? 야 여기 카트라이더 그걸 태워줄까? 아 발라줘봐. 이거 그 카트라이더 오토바이나 그 차 있잖아. 솔리. 이건 왜 검은 색깔로 한 거야? 그 뭐냐 명함 같은데. 명함이 아니라 이거 위에 보이는 배경. 살짝 헤어 같은데 헤어. 설마 이게 그건 아닐까? 이건 옆에 달려 옆에. 어때? 옆에 달린 게 붙인 거지. 야, 딱콜. 이게 했다 이렇게 언제 가지고? 딱콜. 이동현이가 웃었다. 웃었다. 옛날 진짜. 뭐 대충 오늘도 글 적어야 되는데 우리. 그러니까 이제 편지 써야 돼 우리. 괜찮아 그냥 축하해 한마디 더 할 거야. 잠깐. 형 축하해 하나만 쓰세요. 지금 예술 작품 그리고 있어. 아 나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니까 나. 뭔데요? 똑같이 그린 거야? 아니 형이 하고 싶다면서요? 진짜 재능 낭비예요. 아니 나 그게 진짜 나는 이런 거 한 번 하면 섬세하게 해야 되는 그 스타일이라서. 편지? 형이 줄여서 말할까? 축하해 이렇게. 너 동현이가 없잖아. 동현이가 호텔에서 축하해 이러면서 너 지금 삐졌지?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.
그때 얘는 나 몰카 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대. 아 진짜요? 그러니까 내가 그 동현이한테 보조 배터리를 빌려가지고 그거 갖다 주러 갔는데 아 내 생일이라 또 나 확인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는. 갑자기 뜬금없이 내 옆에 놓는 거야. 물어가지고 뭐 하냐 이러고 아 조선 휴대폰 하고 있죠. 알겠어. 또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갔으니까 어 내 걸 준비했겠구나. 12시 한 20분 30분 됐는데 동현이 자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. 여러분들 뭐예요? 이래 갑자기 잘 준비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그 멤버들 아 나 얘가 바디워시져서 좀 기분 풀렸어요. 좀 풀렸어요. 3도 좀 3도 이거 좋아해? 배달해 맞아 배달해 배달의 미음짓 그리고 유튜브. 자 그 동현이가 딱 봤잖아요.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볼 사람. 일단 입이 이렇게 모을 거예요. 이렇게 모을 거예요. 오 이게 뭐예요? 여기 사진은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오 뭐야? 일단 뭐야 반말부터 나오고요. 대열형이 있는데도 뭐야가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뭐야? 백퍼입니다. 원래 동현이가 똥깔이란 별명을 좀 싫어했는데 언젠가부터 허용하더라고요. 올린 페이퍼예요? 편지? 아직 일상 생일을 축하한다. 생일을 축하한다. 와 진짜 집중했습니다. 어 왜 용택이가 이렇게 이쁜 글씨로 이렇게 아유 안돼 안돼 미완성스. 어 동현아. 네. 다섯 시에 우리 그거 얘기한다고 했었잖아. 아 어디로 가요? 잠시만요. 아 잠시만. 어디로 가야 돼요? 어디로 갈까요? 좋아요. 눌러주세요.